청년 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정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가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소득 분배 악화 상황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제일 잘 사는 계층과 못 사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